태국이 주제를 모르고 한국을 불매 운동하면서 처음에는 기세가 등등했으나 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처하면서 태국은 아차 싶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에 이어 자국을 두 번째로 많이 찾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한국인들이 태국 관광을 본격적으로 거부하고 나서자 태국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는 수치로도 확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리서치 회사 컨슈머 인사이트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태국 여행에 관심이 적어졌다는 한국인들의 응답은 작년 36%에서 올해 81%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려 2.2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도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태국 간에 발생한 불매 움직임이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는 셈이죠. 사실 한국은 K-POP과 드라마, 영화 등의 영향으로 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여행지로 손꼽혀 왔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태국은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었죠. 그러나 최근 태국 SNS에서는 한국 여행 금지와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두 해시태그가 검색 1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 여행을 갔다가 지나치게 엄격한 입국 심사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한 태국인들의 사례 때문이었는데요. 태국 매체 더 네이션은 사랑에서 미움으로 변하다, 태국인이 한국에 등을 돌린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기사로 한국 여행을 기피하는 태국인들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인의 여행지로 인기가 높아졌지만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과도한 인터뷰가 문제되고 있다는 내용이 요지였죠. 해당 매체에 따르면 최근 입국 심사대에서 태국인들이 강제 귀국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불법 체류 하는 태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일부 태국인들은 급여 전표와 통장, 여행계획서 호텔 정보, 출국 항공권 등 모든 서류를 준비했음에도 결국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밝혔는데요. 확실한 신분과 재정 능력이 있는 태국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들조차 입국 거부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대응을 비난하는 태국 네티즌들이 다수 등장한 것이죠.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많다는 것은 알겠지만 합법적으로 한국을 관광하려는 태국인들에게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주무부서인 한국 법무부가 근거 없이 태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국은 국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편인데요.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이고 주권 행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무엇보다 태국인의 불법 체류는 한국의 노동시장을 왜곡할 뿐 아니라 마약범죄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탓에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단단히 뿌리난 태국인들은 최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해 거짓 프레임을 씌우며 원한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국인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정보를 쏟아내고 있으며 한국을 욕보이기 위해서 짜맞추기식으로 작성된 거짓 기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한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성인 남성이 노상 방뇨를 한다거나 숙소를 엉망으로 만들고 도망쳤다는 내용, 또 태국 현지인 상인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도배해 오해를 낳게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태국 길거리에 가래침이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고 시도 때도 없이 낮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를 즐긴다, 유적지를 상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헛소문마저 들리는 상황인데요. 해당 이야기들은 주로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에게 처신을 똑바로 하라는 등 중국인 유커들을 본받으라는 등의 경고까지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한국인들은 억울함과 분노를 동터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세타 타위신 총리는 심지어 한국인은 필요 없다면서 그저 중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태국 관광청은 망고 파티까지 준비하면서 중국인 맞을 준비에 혈안입니다. 지난 7월에 일어난 푸켓 보트 전복 사고와 9월에 방콕 돈무안 공항에서 벌어진 보안 담당자의 중국인 폭행 사건 이후 태국을 찾는 중국인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태국 정부의 올해 외국 방문객 3,800만 명 유치 목표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죠.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 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태국 관광업계는 상황 반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태국 관광청은 방콕 외곽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초청해 대규모 연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태국 관광업계는 중국,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We care about you라고 명명된 이 행사에서 중국인 관광객과 여행업계 관계자, 연예인 등 1만 명을 초청하기로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이 행사의 대표적인 디저트 메뉴인 망고 찹쌀밥 1만 명분을 준비하고 있으며 똠양꿍과 그린 카레, 닭튀김 등 중국인이 선호하는 현지 음식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년에는 태국의 최대 축제인 송크란 기간에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서 5천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초청해 대규모 마라톤 대회도 열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후 6월에는 중국 여성들만을 초청해 미용 관련 이벤트도 연다는 계획도 알려졌는데요. 이런 행사는 잇따른 사건과 사고의 여파로 태국을 찾는 중국인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또 세타 총리는 태국의 중국 경찰까지 주둔시켜 치안을 높인다고 난리 법석인데요. 세타 총리는 태국의 중국 경찰이 주둔하게 되면 태국 관광에 대한 중국 여행객들의 신뢰도가 높아져 중국인 관광객 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그들은 태국 영토에 중국 경찰이 주둔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따르면 태국은 엄연한 독립국인데 왜 중국 경찰의 영토 순찰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쏟아내는 것이었죠. 또한 일각에서는 중국이 태국 내 반체제 인사들의 표적으로 비밀 작전을 수행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는데요. 일부 태국 시민들은 중국 관광객을 몰아내고 한국인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한국인은 태국 방문 금지 운동을 시작했고 결국 울음을 터뜨린 쪽은 태국이 됐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만 해도 태국은 올해 축항스로 200만 명의 한국인이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인에 이어 한껏 들뜬 마음으로 한국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던 태국인은 급격히 떨어진 예상 방문객 수를 보며 비명을 내지르고 말았는데요. 특히 한국인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보이콧을 했던 태국 상인들 역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고된 결과였지만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큰 타격을 준 것이었죠. 게다가 한국 법무부 역시 최근 세타 타위신 총리의 한국인은 필요 없다, 중국인 유커를 본받으라던 태국 총리의 발언에 강한 요감을 표하면서 더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태국인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유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엔 아예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태국은 뒤늦게야 태국 총리의 망언을 사과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이미 한국인들의 민심과 수교 국가의 민심을 놓쳐버린 듯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태국이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주목되는군요. 현재 태국 불법 체류자는 거의 45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무는 태국인은 겨우 2만 명 정도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계속 입국 시스템을 강화해 불법 체류 근절을 시키려 하고 있지만 코리안 드림을 위한 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태국인들에게 코리안 드림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돈을 벌러 왔다, 뽕쟁이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었죠. 과연 어쩌다 태국인들은 뽕쟁이가 되어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해당 소식에 관한 내용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국은 비자 면제 국가입니다. 그냥 인천 항공권을 사서 들어오면 90일까지는 체류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불법 체류가 늘면서 한국 정부는 KETA라는 전자 여행 허가 제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태국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는 한국에 가려면 먼저 여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직원들이 일일이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당연히 태국인은 쉽지 않습니다. 입국 후 사라지는 태국인이 늘수록 KETA에 한국 입국을 신청했다가 퇴짜 맞는 태국인의 비율도 높아지는 상황이죠. 하지만 아예 태국인들에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주도가 그들에겐 마지막 찬스였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비자는 물론 KETA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제주도에서도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얼마 전 태국인 1228명이 제주공항에 내렸는데 이 중 736명이 체류 목적 불명으로 입국이 불허됐죠. 제주도 마저
입국 심사를 강화하게 된 계기로는 제주도에서 입국 심사를 통과한 태국 관광객 중 20%가 어디론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일부터 6일 사이 나흘간 입국 심사를 통과해 제주공항 문을 나선 태국인 관광객 280명 중에 55명이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사라졌다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육지로 밀항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ETA에 한국 방문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태국인 중 상당수는 방콕의 한국대사관에 정식 관광비자를 신청하는데 이 중엔 실제로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님 말고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믿자 본전이긴 합니다만 밀려드는 비자 신청으로 한국대사관 영사부서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이죠. 이들 중 절반 정도가 관광비자를 발급받지만 그렇다고 100% 한국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관광비자를 들고 한국을 찾아도 다시 꼼꼼한 입국 심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은 다시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몰래 번 돈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중 일부 태국인들은 관광객으로 가장해 한국에 온 뒤 농장 등에서 일을 하고 일부 여성들은 불법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 머무는 태국인 중 절반 이상이 불법 체류 상태인데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태국인은 1만 8천 명쯤으로 이들의 소득은 월 4만 5천 바트, 한국 돈으로는 약 166만 원에 해당하는 정도이죠. 한국 돈 약 73만 원 수준인 태국 대절 초임의 2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때문에 당연히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리안 드림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건전한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도 외국인 전용 주점이나 식당, 축구 모임 등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가 하면 환각 상태로 출근해 일을 하거나 월급 대부분을 마약 구입에 쓰게 된다는데요. 결국 자국으로 송금할 돈이 부족해지자 돈벌이를 위해 마약 판매에 나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마약 사범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남았음에도 본국으로 도주하는 경우도 있었죠. 대부분의 동남아 근로자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3D 업종에 취업해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 마약에 쉽게 빠져드는 상황이 되는 듯 했습니다. 이들은 점심시간에 한자리에 모여 마약을 투약하고 출근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태국에선 한국 입국을 도와준다는 브로커들도 성업 중입니다. 브로커들은 약 36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입국 요령과 입국국 뒤 줄행랑 방법까지 알려주고 불법 취업까지 알선해주는데요. 하지만 결국 사기가 판을 치는 상황이 반복되곤 하죠. 태국 경찰은 지난해 해외 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태국인 브로커 10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도착해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돌아온 한 태국인 여성은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브로커를 통해 일단 제주도에 도착하면 입국이 모두 허용된다고 들었다. 어떤 사람은 제주도로 가는 줄도 모르고 한국행 비행기를 탄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코리안 드림은 대부분 사기 피해로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들어 불법 체류자들이 무더기로 단속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 모두는 강제 출국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태국 여성 같은 경우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단기 비자로 들어와 마사지 업소에 취업을 했는데 이를 알면서도 서로가 쉬쉬한다는 소문에 한국인들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무부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면서 알선자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단속해 강제 추방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한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불체자들은 영구적으로 추방하는 지침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법무부는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인 13만 명을 모두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태국 매체는 올 한해 불법 체류 중 쫓겨난 태국인이 10만여 명, 여기에 추가로 3만여 명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는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불법 체류자 등이 수속을 위해 몰려 마비가 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 상태에 빠져든 것이었는데요. 사실 태국인들은 자신들조차 한국에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순식간에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와버리자 어마어마한 숫자에 넋이 나간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최근 태국에선 자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취업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피팟 라차킷 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은 태국 여행사 협회의 태국 관광객의 한국 불법 취업 방지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피팟 장관은 많은 태국인이 관광객으로 한
한국에 입국했다가 불법 노동자가 되며 계약서 없이 한국어를 배우지도 않고 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팟 장관은 한국에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가 10만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는데요. 피팟 장관은 태국인의 한국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팀을 구성해 방콕 수완나품 공항과 돈무안 공항에 배치했다면서 한국 출입국 관리소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또한 소셜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업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 단속팀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나타파누 노파쿤 외교부 부대변인도 불법 체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의를 촉구했으며 다시는 이런 강제 체거 및 입국 금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태국 당국은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 내 불법 취업을 하려는 현지인의 출국을 저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불체자와 그의 가족들 수백만 명의 태국인은 한국을 건드린 대가가 너무 크다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거듭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벤코리아를 외치는 2030 태국인들과 직접적으로 다툼을 벌이는 등 이들을 진압하려고 하기 위해 대치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 태국은 계속해서 한국을 위협할지 아니면 꼬리를 내리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태국인들은 한국을 만만히 보고 정상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면 태국 내에서도 멍청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자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로 골치를 앓아온 한국 정부가 최근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 20만 명을 전부 태국으로 강제 퇴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의 대거 귀국 움직임에 비상이 걸렸고 한국의 행동이 비인도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해당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2만 3,675명,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수입니다. 전년보다 소폭 줄긴 했지만 인원 자체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국적별로 보면 전체 불법 체류자의 약 70%가 태국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부엔 비상이 걸렸고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지난해 초부터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한 고삐를 조이며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자진 출국 제도로 불법 체류자들이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떠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프라유트 찬호차 태국 총리가 불체자들을 강제 추방시키는 한국의 움직임에 불만을 품었다고 전했는데요. 찬호차 태국 총리는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태국 불체자들의 귀국 움직임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고 한국이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 중 다수가 태국으로 돌아올 경우 이들에 대한 대책이 태국 정부 역시 없기 때문이죠. 태국 불체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범죄 활동에도 가담하고 있어 매우 골치 아픈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한국엔 현재 태국인 불체자가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검찰과 경찰, 관세청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인데요. 이들은 모두 잡아서 추방해야 할 사람들로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정체가 없는 유령들입니다. 특히 한국엔 상대적으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가 많은 데다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구체적인 사례들도 아주 많은데요. 이들 때문에 벌어지는 야바 유통 조직과 투약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검찰은 매년 노력하고 있으며 밀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야바는 신종 합성 마약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바는 불법 체류자들을 통해 주로 농촌 지역 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순수하게 여행을 즐기거나 관광만 하고 돌아간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환영할 일일 테지만 불법 체류자들은 입국을 함과 동시에 관광객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변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입국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태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귀국 후 무단 이탈하는 사례는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지방 국제공항에서 한국을 방문한 태국 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10월에는 강원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한 동남아 관광객 107명이 대거 이탈했고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가 이탈한 관광객은 156명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제주도를 방문한 태국 관광객 446명 중 91명이 무단 이탈하기도 했죠. 정확한 통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다른 지방공항 역시 비슷한 일들로 골치를 썩고 있는데요. 또 관광객뿐 아니라 태국인 유학생들 역시 골치 아픈 존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이었던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서 각종 마약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태국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추방시킴과 동시에 한국으로 재입국도 영원히 금지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태국 불체자를 대거 강제 추방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태국인들은 한국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생계가 걸린 이들을 무조건 강제 추방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가 단속에 적발되면 무조건 강제 추방, 즉 강제 퇴거 조치하진 않았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최장 20일간 보호를 명령해 조사한 뒤 처분하는 시기였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 퇴거를 명령해 집행하거나 출국 명령 또는 출국 권고로 출국하게 하는 시기였지 무조건 강제 추방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국을 싸잡아 비난하는 태국 측에게 분노한 것은 법무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급기야 법무부는 현재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모조리 싹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얼마 전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임무이다. 엄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사항이고 불법 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발표했죠. 그러자 태국은 오히려 더 많은 태국인들을 한국으로 보내 더 많은 불체자들을 만들겠다는 황당한 발언을 내뱉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더 강화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막겠다는 심산입니다. 물론 태국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태국인을 한국에 입국시키려는 태국인 브로커들의 행각 역시 대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태국인 80명을 관광객으로 입국시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태국 여성이 부산 출입국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죠. 법무부 부산 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브로커인 30대 여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부산 출입국에 따르면 태국인 여성 A씨는 태국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태국인 80명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관광 목적인 것처럼 거짓으로 KETA를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태국인 80명을 한국에 입국시켰는데요. 이후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25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태국인 여성은 한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 질문에 답변할 내용과 허위 관광 일정 등 불법 취업을 의심받지 않고 관광객으로 보이기 위한 모든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이를테면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화장법 등 태국 현지에서 합숙까지 하면서 사전에 교육한 것이었죠. 부산 출입국은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에도 제주도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태국인이 불법 취업을 위해 제주 출도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을 인지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수법으로 수많은 태국인들이 불법 입국해 전남의 농장에서 취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태국인 8명을 붙잡아 강제 출국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불법 체류 태국인 72명에 대한 추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법무부는 지난해 초 업무보고에서 2027년까지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불법 체류자를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정부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체류자 3만 8천여 명을 단속하기도 했는데요. 태국은 비인도적이라며 난리를 치고 있지만 한국 정부 측은 단호한 입장입니다. 한국에 있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 수천 명을 전부 추방시켜버리자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수교 국가로서 태국에 아량을 베풀던 것을 모두 엄중 처단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법무부는 지금보다 입국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를 이용한 불법 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해지죠. 태국은 하늘이 어려우면 해로를 통해서라도 한국에 몰래 태국인을 밀입국 시키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지만 현재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려면 태국이 한국에게 하루빨리 사과해야만
정리가 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